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법사위가 10시에 예정돼 있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바쁘십니다. 오늘 법사위가 긴급 소집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의원님? 아, 예, 오늘 그 방송사법, 네.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 이제 심사가 있습니다. 빨리 투자. 하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상정된 안건들을 오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법사위가 급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그 문화진흥회인가요? MBC. 네. 그 예. 임기가 8월 말이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법사위에 우리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 되고, 또 중요한 상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으니까 정말 국회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21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왜 줘요? 그냥 하시지. 예? 아, 너무 안타까워요. 속이 시원한데. 네. 민주당이 뭐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치라는 가치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라도 그렇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셨는데요. 그 의원님이 본래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하셨고 검찰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25년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이고. 근데 지난 그 뭡니까?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법률위원장은 최근에 했고, 네. 변호인 역할은 작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의원께서 변호인이셨나요? 예,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그때 당연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왜요? 왜 그러냐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당원들마저도. 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언론 그렇죠. 기사를 내보내니까 예. 그걸 본 분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네. 저 역시도 걱정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 네. 근데 막상 그 수사 과정에 그 참여해서 보니까 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뭐 자료나 질문의 수준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된 그 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야말로 우호, 정치적 공격 네. 이런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네. 증거법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 핵심적인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별것이 아니었는데 저랬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영장 기각을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되는 것이 예. 호랑이 뼈도 발견되지 않고 호랑이 가죽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냥 고양이 털들 그냥 저몇 개를 주워 모아다가 호랑이를 그려놓은 네. 이런 그 결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이번 청문회에서 맹활약을 하셨는데요. 네, 정 PD 어디 가셨습니까? 예. 의원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이따가 그건, 먼저 이번 청문회, 네, 정 예. PD님 죄송합니다. 정 PD님 우리 박균태 의원님 동영상 준비돼 있죠. 네, 그것부터 좀 잠깐 틀고요. 의원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당신이 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가 국가 보안이에요? 대북 문제를 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군 경찰의 수사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격노를 했는지 그게 국가 안보예요? 그거 당신 그런 태도 보이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를 희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모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오늘 화를 안 내는데 그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뭐?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국가 안보? 당신이 그러고서 삼성 장군이요? 군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예,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상당히 차분하시고, 예. 점잖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흥분하셨습니다.
화가 굉장히 예,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그날 그냥 저도 모르게 화가 너무 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병 그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령관 또 사단장. 이 장성이라는 분들 수준이 오히려 밑에 영관급보다도 양심에 있어서나 지성도에 있어서나 논리에 있어서나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군의 장성들 수준이 이래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육군의 또 삼성 장군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도체가 이 저 군의 이거 명예와 체면은 생각지도 않고 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냥 저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 화를 냈냐 안 냈느냐? 예. 김정은이가 사적으로 화낸 사실을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국가보안이 맞는 거겠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현안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를 내고 그 경로를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범죄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국민적인 그 비판이 대상이 돼야 할 부분이고 수사 대상이 할 부분인데 네. 그걸 가지고 국가 안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냥 어떤 국민들을 그냥 희롱하는 언행 같아서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증언 선서 거부하고도 또 결합돼 있죠. 그 저도 증언 선서를 거부할 줄 진짜 몰랐어요. 그 사람들 세 명이 작당해 갖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사람이 증언 거부를 하는 거 보고서 야 이것은 정말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날 그 국민을 우롱한 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발을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선서 거부했던 사람들, 네. 답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국회 증언 그 감정법상 불출석 등의 죄, 네. 뭐 또는 국회 모욕 등의 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협의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국회 모독죄는 징역 좀 많이 사나요? 어떻게 돼요? 예, 국회 이제 모독죄가 네. 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 적용해서 좀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 예. 아무튼 네? 응징이 네.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청문회 얘기 좀 다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드러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점이자 꼭지점에 있는 것이고 종착지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네, 그날 아무튼 이것은 그 외압의 중심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죠. 네. 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그 무슨 사정이 있길래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하려고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실, 국방부, 네. 해병대 사령부, 심지어는 뭐 또 경찰까지 네. 나서서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을 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궁금한 한 가지는 왜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구하려고 노력했나. 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휘관을 사람 한 명 사망한 사건 가지고 지휘관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뭐 군의 그 뭐 무슨 뭐 질서가 어떻게 되냐. 이 사고도 문제지만 예. 그게 그 논리였다고 한다면은 한번 지시를 하고 끝냈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으셔야 맞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왜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어야 했고 차관한테까지 전화를 했고 왜 비서관들이 두 명이나 나서서 국방부와 경찰청에 전화를 했고 네. 국방부와 법무관련실까지 나서서 그리고 수사 기록을 회수해오는 권한에 왜 의의를 해야 했었을까? 네네. 그것은 단순히 지휘관을 뭐 무슨 법체계상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적인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배경이 뭔지를 나중에 뭐 특검이 그것까지도 밝혀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사적인 이유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법사위에서 예. 청문회 과정을 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적인 이유가 뭐 정치권이나
연락률치면서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뭐 예.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가 뭐 골프를 쳤다. 예.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의 어떤 그 성격, 캐릭터다. 뭐 박정훈 대령이 덤볐다. 김기현 사령관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챙기면서 확인했다. 뭐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한 그 캐릭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예. 저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한테 세 번, 차관한테 한 번, 네. 또그 전에 대통령실 전화까지 오면 다섯 번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전화를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모든 업무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는 한번 지시를 하는 거고, 결과 그렇죠.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직접 나서서 네 번, 다섯 번씩까지 전화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 저는 이것은 뭔가 사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그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하셨거든요. 아, 예. 예, 그걸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했을 때 자기가 아는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아, 김 검사, 이번 사건 잘 되지. 이렇게 모양을 좀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수많은 전화를 한 것은 바로 김건희 씨를 옆에 앉혀놓고 뭐야, 잘안된 로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전화를 해준 거다. 이게 맞잖아. 어? 이렇게 하고 있어. 뭐, 그랬다라고 김정민 변호사는 뭐 다른 사람의 최강욱 변호원 얘기를 하면서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나름도 설득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께서? 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분명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이거는? 네, 이것이 무슨 뭐, 글쎄요, 뭐, 커다란 뭐, 그림자가 있거나, 커다란 게이트가 있거나, 이권이 있거나, 이런 거 같지는 또 않은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요. 그죠? 예, 그거 뭐, 좀, 법사위에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 이종석, 임성근, 이시원 등 기타 등등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할때 크게 부정했어요. 그죠? 왜 그런 걸 보십니까? 이 사람들? 그게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뭐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가 드러나면 자신들도 그 개입한 사실을 인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또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본인들도 또두 가지, 깜빡하는구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큰지 대통령을 보호할 의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두 가지가 다 뭐죠 감정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되면 그때 가면 이제 자백할까요, 이 사람들? 예, 결국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다 숨기려고 해도, 예를 들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 전화 왔던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숨길 수가 없게, 고리가 될 만한 일들이 반드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특검의 보강 수사를 거치면은 그 진상이 반드시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그,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예. 아주 뻣뻣하던데요, 그죠? 그 사람 검사 출신이죠. 서울시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기소했다가 징계 1개월 먹었다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 옆자리 계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냥, 야, 너만 청와대에 있었냐, 나도 있었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아유 참. 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마음이 아팠단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이시원 비서관이 내가 바로 윤석열의 최고 최측근이야, 복심이야. 국회, 나한테 캐비넷 다 있어. 뭐 그런 태도 같아요. 아주. 난 그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주. 그냥 이시원은. 예. 우리 의원이 후배 아니에요? 그 사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하실 때 이시원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예. 예. 자,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 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국회 보도죄로 고발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그 국민들 중에 당원들 중에 뭐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 이미 이제 그날 그 어떤 그 청문회의 목적은 예.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네. 특검법 도입의 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이 컸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특검법은 이미 이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상정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또그 같은 인물들을 불러서 앵무새 같은 답변을 또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예. 이제 진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날 이제 부르지 않았던, 직급이 낮아서 부르지 않았던 뭐, 아. 청와대 뭐 행정관들이라든가, 국방부의 뭐 검찰단장이라든가, 아. 이런 쪽을 부르는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을 꼭, 어떤 청문회 목적 자체가 입법 문제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그것은 또 특검에게 맡겨줘야 할 임무가 아닐까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감찰단장 부르면 또그 대통령실 행정관 부르면, 행정관 부르면 얘기 좀 하지 않겠어요? 겁먹어서? 아닌가? 글쎄요. 예. 그 행정관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특검법 명칭을, 특검법 명칭은 지금 뭐로 돼 있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거는? 네. 이제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저희들은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서영교 최고위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저런 건 있겠죠. 앞으로 특검법이 발의되는 것들이 대개 보면은 최고 권력자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거기에 넣다 보면 앞으로 또 발생되는 사건들, 그때 이름이 겹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본인은, 본질은 어떤 거죠. 윤석열 특검법이라는 그 평가,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특검법 1, 2, 3가 법사위에서 계속 통과시키겠군요. 예, 원투쓰리로 붙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우리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거를 거부할 것이 뻔하죠, 그죠? 이미 국민의힘에서 예, 거부할 거부해 것 둔,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어요. 거부권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됩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지 헌법 자체를 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할 수는 있게 돼 있는 것이니까, 헌법을 어긴 건 아니고,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 분립의 정신을 사실상 어겼고 헌법 정신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떤 다른 사안들이 생겼었을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평소 보였던 이런 행태들, 국민들이 보는 평가하는 여론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유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 위반한 부분에 이것이 같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사 재판할 때 죄의 유무도 따지만은 그 정상 자료 같은 걸 따지지 않습니까? 죄질이 나쁘다, 반성을 한다, 안 한다, 또 이제 피해자들의 감정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헌법 정신을 위반한 행동들은 반드시 그 어떤 그 탄핵 문제가 생길 때그뭐 통과 여부 또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명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위배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계속 거부권인가 계속 할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법사위 의원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신범철 차관이 시인했잖아요. 통화했다고, 그죠? 대통령하고. 회수에 대한 의원, 엄격결에 그 엄격해. 통화는 회수에 관한 거고 또 다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엄격결에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신범철 전 차관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 큰일 났다.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주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것이 오히려 그게 쟁점이 아니다 보니까
신정감을 놓치는 순간에서 진실이 나와버렸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탄핵사유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이 탄핵사유라기보다는, 네. 어떤 몸통이 누군가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예, 예. 해소하라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뭐 조사하면, 네. 그냥 말 실수였을 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네. 무의식 중에 그냥, 정답이 나와버린 경우일 텐데, 어쨌든 진상을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의 그 심의 대상이 공수처도 들어가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장도 한번 또 조만간 불러내실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불러서 물었더니 그냥 그냥 모든 것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했다는 걸 보면서, 네. 공수처도 정말 의지가 없구나. 심지어는 고발인 조사를 했느냐, 네. 통신 내역은 다 확보를 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도, 예. 자신 있게 답을 못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공수처를 아무리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공수처이긴 하지만, 네. 공수처 믿고,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특검을 결국은 보여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됐었습니다. 청문회 사실에 드러났던 게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시원이하고 누구죠? 국방비서관하고. 예, 임기훈 비서관입니다. 예. 왜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했는데요. 공수처가 결국은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어떤 의기. 네. 이걸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왜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네. 또 법적인 권한을 줬는데 그걸 못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은 시도조차 못하겠네요. 현재 공수처 위상을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인 현안 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사임을 표명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차기 전당대회 때 출마하겠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 예. 저는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예. 당원들 거의 80% 넘는 분들이 그걸 희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네. 그 어떤 당원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일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리더십도 있었고, 네. 또 지금처럼 그 좀 비정상적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정치적 필요성, 네. 이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관심 유무와 상관없이, 네. 상황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소회는 진짜 하기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예. 정말 고통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됐죠. 네. 근데 그 언론이라든가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또 연임하게 되면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표직 연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은 게 네. 오히려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또 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저 정도 과잉된 조작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야당의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었을 때 네. 당대표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도 저렇게 3년씩 수사를 하겠습니까?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살인 사건. 네. 이런 것들도 저렇게까지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인원이 그보다 많지도 않았고. 네. 그보다 수사가 길지도 않았고. 이렇게 3년씩 우려먹는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 직위를 갖는 것이 어떤 수사 재판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주장은. 네. 좀 본질을 잘 못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피해를 입고 있고. 더 그냥 위험에 처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논리적인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언론에서 떠도는 게된 배경과 원인은 당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바뀐 주장 같습니다. 아, 의원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격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셧아웃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노리고 이렇게 검찰 조건에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재판이 지금 3개인가요? 4개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건수는 더 많지만, 네. 네 개의 재판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상 당대표 할때 법정에 출두도 해야 되고, 그죠? 예, 부담으로 그렇습니다.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반인 같으면은 네 개의 재판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한 번의 재판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됐을 텐데, 네. 검찰이 일부러 그냥 쪼개기 기소를 하고, 또 국힘이 주장해서 단독 사건과 합의고 사건을 분리를 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게 저렇게 많아진 것인데, 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사건도 서울로 가져와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끔 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피고인도 네. 이처럼 그네 개의 재판부를 달리면서 다니면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법조계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군요, 그런 거. 법원의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검찰은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쪼개기 기소를 했었죠.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나가게 된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다른 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간혹 뭐 거론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워낙 그 당원들의 의사가 확고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나설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전당대회 흥행이 안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리 걱정해 주는 언론도 있던데. 예. 흥행이 안 돼서 뭐 당원들의 의사가 그렇게 분명하다 보니까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작부터 좀 민주당 걱정 좀 해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두 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은 언론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인영 의원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예. 기사만 봤습니다. 네. 전당대회 흥행이라는 게 뭔가요? 뭐 경선을 해서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야 그게 흥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될지 긴장감도 좀 갖고 네. 참여해야 할뭐 필요성을 느끼게 뭐 호기심을 또 끌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뭐, 분명한 분이 있다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과정의 흥미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그뭐 분명한 그 주자가 있는 것을 뭐 싫어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언론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의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흥행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당원들 투표율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예. 예, 그게 그럴 흥행 것 아닌가 같습니다. 싶은데요, 하여튼 간에. 예. 자, 잠시 뒤에 또 이제 겁사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특검법 수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객관적이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처럼 하게 되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세 가지 이유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 그전에 뭐 하다가 그렇지. 본인 그 어떤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거 하나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의지가, 이건 아까 공수처 사례에서도 봤듯이 의지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중립성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의지를 갖는 분들을 좀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뭐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MB 정부 시절의 내곡동 사건, 맞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국정농단 사건, 예,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드루킹 사건, 네. 다 현직 대통령들이 관련돼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때 그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고, 네. 뒤늦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대통령 권력을,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데,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자가 한 사람 제대로 하겠어요? 그, 예, 솔직히, 맞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제대로 하겠죠, 네. 자, 김건희 종합특검법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법사위의 과제죠? 이건 어떻게 좀,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빨리 추진을 해야 할 법입니다. 네. 다만 친환경 사건이 더 먼저 추진이 됐던 이유는 네. 이제 7월 19일 날그 사망 1주기가 되지 아,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통화 기록들이 그때부터 8월 초 사이에 네. 이루어졌던 통화 기록들이 1년이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신속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이 늦은 것은 아니죠. 아.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법사위 상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네. 또 입법 청문회도 열리고, 또 본회의 상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야, 그 입법청문회 열리면 최재형 목사, 김건희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안 예, 나오나?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최재형 목사는 나오시겠죠? 예. 예. 근데 김건희는 안 나오겠죠? 예.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면 네. 뭐 출석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동행명령권 발부하고, 네. 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니까 법사위가 이제 난리가 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법사위에서요. 예, 열심히 와서 국힘의원님들이 막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법사위 소위가 열리면 거기도 들어오긴 들어오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예, 이제 앞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그러면, 오늘부터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법사위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탄핵 입법 청원이 나올 만에 12만이 됐습니다, 원님. 네. 예. 굉장한 숫자인데, 이것이 7월 20일까지 종료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사위더라고요, 이것이요. 예, 맞습니다. 법사위에서 이걸 심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서 본회의에 상정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뭐, 날짜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네. 그 5만 명의 청원인이 있으면은 네. 이게 이제 법사위로 네. 청원이 이제 회부가 되는데 예. 이미 10만을 넘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 그 청원안이 네. 회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법사위 안에 그래요? 1소위, 2소위, 청원 소위, 예산 소위 세 개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청원 소위로 이 안건이 상정이 될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또그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이걸 해볼 것인지 해보지 예. 않을 것인지 법사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뭐 9월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예. 본회의 상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 이러면 사실상 탄핵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예. 국민들의 수가 원하는 그 열망은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바이고 네. 또 충분히 저도 수긍하는 바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청원 소위라든가 법사위 차원에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네. 이 정도 요건이면은 그뭐 당연히 그 아. 탄핵으로 이어지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의를 거치고 네. 연구를 한 다음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의원님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뛰어가셔야 되니까 더 많은 현안이 있는데, 원래 오늘 저 스튜디오로 출연하시려 했는데 법사위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네. 오늘 출연을 못하고 전화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